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신당을 끌어가고 있는 용불사 청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친한 형이 결혼한 지가 좀 됐어요. 몇 살인데요? 음력으로 불러드릴게요. 82년생이에요. 임술생 남자 39살 개띠 몇월 며칠이에요? 5월 5일이요, 음력으로. 성은 정시요, 정시. 형님 결혼했는데 형수가 연상이에요, 연상. 80년생이고요. 80년생이면 두살 맞네요. 네. 원숭이 음력으로 2월 13일. 성은 김가요? 자, 부부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두 사람의 사주에는 일남 이녀의 자손을 둬야 돼요. 이거를 두고 가셔야 돼. 자손을 셋을 보셔야 돼. 그래야 가정에 화합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두 사람은 사는 거가 나쁘지 않아. 여자보다 남자가 약간 가정적으로는 극히 여자가 바라는 대로 가정적이지를 못해. 여자 쪽에서는 가정적인 남자를 원하거든? 가정적인 남자를 원하지만 이 남자가 어떻게 보면 뭐가 이렇게 바빠? 바쁘고 바쁘지만 나쁘지 않아요. 올해 내년 앞으로 향후 3년은 좋아 보여. 운이 늦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 늦게 치고 들어서 이 사람은 3년, 장년,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바빠요. 바쁠 거고 조금 올라가는 해운운으로 보여. 여자분은 조금 주춤주춤해. 주춤주춤하지만 이제 가정적으로는 이 내조의 여왕이라 그러죠. 조금 내조를 잘해. 나이답지 않게. 그리고 굉장히 여성스러워. 향후 여자분은 조금 남자가 앞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뒤에서 약간 조금 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쁘잖아. 그러고 내년에 아이 집에 경사수가 들어와요. 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문서가 보여. 문서면 뭐 부동산 이런 것들. 부동산이든 자손이든 문서라 그래서 꼭한 가지만 못 집어요. 나쁜 문서보다는 좋은 문서가 보여요. 자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둘 사이에는 이혼수라는 건 아직은 보이지 않아. 남자보단 여자가 오히려 금전이 더 많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조의 여왕이고 굉장히 여성스럽고 믿음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손은 뭐 아들이든 딸이든 일단은 셋은 나라. 셋을 낳았을 때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정적으로 묶여져 간다. 자손이 굉장히 번창해야 좋은 집이에요. 생기는 대로 놔라. 근데 많으면 셋이네. 감사합니다. 좋네. 꼭 전달할게요. 뭐 어차피 내가 점을 보는 건 연예인이겠지. 내가 팀장님 이제 안 믿어. 동생 아니야. 무조건 갖고 들어오는 거 맨날 연예인 갖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가수냐 연예인이냐 그 차이점 뿐이에요. 맞잖아. 이제 안 속아. 나 눈치가 좀 빨라. 어떻게 보면 이혼수다, 시비수다, 구설수다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계속은 돌아. 근데 아니 연예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자꾸 연예인이라 아 하시는 거예요? 맨날 팀장님 갖고 들어오는 게 이거 갖고 들어오잖아 이런 거. 어쨌든 내가 보는 건 그래. 일반인 사주는 안 보는 걸로 보여요. 내가 그래서 이제 좀 깼어. 깼기 때문에 이제 갖고 오면 내가 그 촉은 있어. 있으니까 동생이다 뭐다 앞으로 하지 마 이제. 아예 깨고 봐. 저희 형이에요, 친한 형. 아 친한 형이야. 알았어. 상남자네. 상여자고. 일일 일강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일 일강이요? 네. 굉장히 좋네. 두 사람 굉장히 사이가 좋아.